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신병 빙의 퇴마 예전에 증상이 있으신 분들을 예전에 먹는 부족을 처방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요즘엔 거의 없는데 그래서 그 먹는 부족 처방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특히 역수를 한다면서 사주팔자를 푸는데 지가 무당이라고 헛방질을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 정말 이 무당판의 쓰레기, 무당판의 좀비, 무당판의 사기꾼이라는 게 가짜 사이비무당. 이런 사람들이 정신병을 퇴마해서 고친다고 하다가 저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묶여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묶여있다가 죽는 거예요. 큰일 나. 그래서 우리 무속인들 가운데서 아니면 특히 철학관 역술기인 스님 각종 다양한 계층에서 예전부터 내려오는 부적 처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적.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서 이런 분들이 지금은 없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고 어떤 병명이 바이러스니 세균인지 이런 구분이 안 됐을 때 뭐 홍역마마라든지 예전에 유럽에서 유행했던 페스트균이라든지 역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바이러스인지 세균인지 어떤 질병인지 구분이 안 되고 거기에 예방약이나 치료약이 없었을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거는 보이지 않는 어떤 어마어마한 히든맨이에요. 우리가 다른 말로 미스테리한 일, 미스테리. 그 다음에는 매직이라 마술 같은 일 그런 어떤 위대한 힘을 기대하면서 그래도 일반 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던 것이 부적인데 이 몸 안에 있는 어떤 귀신을 몰아낸다는 의미에서 그 특히 먹는 부적은 병부를 많이 써요. 병부 병이 났을 때 이것이 신병이든 신들림 조상바람이든 정신병이든 이런 때에 많이 썼단 말이에요. 병의 치료로 인해서. 그래서 다른 말로 병부라 그래요. 병부. 병부는 그래서 주로 먹는 부적을 많이 처방을 했는데 이 먹는 부적에 사용하는 부적의 재료가 쓰는 이 경명주사라는 거. 경명주사라는 것이 사실은 이 원래는 주사라고 하는 거예요. 주사. 그래서 주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붉은색 모래라는 거야. 이게 붉은 줄자에 모래사자거든요. 붉은 모래라는 거야. 붉은색 모래. 근데 이 경면이라는 말이 붙은 거는 아무리 뒤져봐도 이 경면주사라고 썼던 내용에 대해서 확정적인 말은 없어요. 다만 이 경명주사를 한의학 대백과 사전이라는 데 보면은 이 경명주사는 심신을 안정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예전에도 정신병이나 우울증이나 환착 환광 증세가 있을 때 많이 썼고요. 특히 심장병, 고혈압, 중풍 이런 데서는 우황청심환이라요. 우황청심환. 지금은 우황청심환에 동의보감이나 방야가 편에는 이 주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경명주사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것이 이 경명주사의 성분인 수은이 들어가죠. 수은. 이 수은이라는 거는 일본이 공업화가 되면서 수은은 이제 그 공업 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도금을 한다든지 그다음에는 유럽에서도 예전에는 연금술이라고 그래요. 뭐 쇠를 가지고 금을 만들려고 해보고 막 이런 어떤 그런 도금이라든지 변환시키는데 재료로 많이 쓰는데. 그럴 때 있어서 이 수은을 많이 쓰는데 수은이라는 거는 아주 무거운 중금속이란 말이에요. 중금속이라는 거는 같은 부피를 놨을 때 무거운 금이에요. 그걸 중금속이라는데 이 중금속이라는 거 이 체내 축적이 되면은 우리 사람이 죽어요. 근데 수은은 이 체내 축적 속도도 빠르고 미량의 세뇌가 축적이 돼도 극심한 고통을 앓다가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일본에서는 이 수은 중독병을 다른 말 따이라는 것이 일본 말로 아프다는 말인데 저거 수은 중독이면 상당히 고통을 심하게 해서 예전에 일본에서는 그 병으로 그것이 산업화가 되면서 이런 유해성을 잘 못할 때 현장에서 그것을 막 노출 상태에서 일하는 작업 근로자들이
지금도 그래서 대기업에서 순중독 사례로 인해서 뭐 산재 재판을 걸고 하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이 수은이 주사에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왕청신문도 지금 현재는 이 수은을 못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사를. 지금은 그래서 우왕청신만을 먹어도 이 수은이 빠진 우왕청신을 먹는 거다. 근데 우왕청신만도 국가에서 수은이라는 건 아주 맹독성의 중금속이기 때문에 금지약물로 돼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이 먹는 부적을 제작해서 주로 먹는 부적은 태워서 물에 타서 마셨거든요. 그럴 때도 이 먹는 부적을 이 주사를 쓸 때 이 주사를 법제를 해야 돼. 법제를. 예, 어떤 방식을 따라서 다시 가공을 해서 써야지 수은 중독이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우왕청심원에 들어갈 때 역시도 이 법제를 해서 수은 성분을 걸러낸 상태에서 우왕청심 안에 넣는 건데 그렇다 해도 이 아무리 잘 걸른다 그래도 그 안에 미량이라도 포함이 돼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왕청심 안에 수은이 빠져 있는 상태로 제작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전 사람들이 부적을 먹는 부적을 쓸 때는 특히 수비한다고 그래요. 수비 이 주사, 돌가루잖아요. 여러분들 경명주사라는 걸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돌가루란 말이야. 이 돌가루를 아주 더 곱게 갈아야 돼요. 아주 곱게 갈아서 거의 뭐 먼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곱게 갈은 다음에 이것을 물에 타요. 물에 타려면은 물에 타서 휘 젖으면은 이 무거운 중금속은 가라앉고 가벼운 모래 성분에 있는 빨간 흙만, 모래 흙만 뜬단 말이야. 그때 이거를 걸러. 그럼 여기가 다시 갈았죠. 이걸 말려야 돼. 양쪽을 다 말려야 돼. 그래서 양쪽을 다 말려. 여기서도 또다시 갈아서 다시 또 물을 날리고 또 말려. 이쪽 것도 말리고. 이걸 말려서 다시 또 갈아. 또 갈아서 또 다시 한번 수비를 해서 맑은 물을 따내고 또 말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최소한 다섯 번, 많게는 아홉 번까지 해서 이 주사에 있는 수은 성분을 완전히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적을 써서 이걸 태워서 먹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수은 중독이 걸려서. 물론 지금은 부적을 태워서 먹는 부적을 준다 해도 그걸 태워서 먹을 손님도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 부적을 태워서 주는 무속인들도 이제는 거의 없어졌겠지만 아직도 옛날에 그런 방식을 어떤 여러분들 주변의 선생님한테 배우신 분들은 아직도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 수은 중독 이거 하려면 수비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과정이 정말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갈아서 물에 타서 걸러서 그걸 또 말려서 또 갈아서 또 물에 타서 걸러서 말려서 이거 최소 한 달 이상 걸려요. 물론 다량을 제작을 해서 먹는 부적 용도의 그 경명주사 가루를 다시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먹는 부적은 요즘에는 가급적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래도 혹시 지금까지 먹는 부적을 혹시 지금도 사용하시는 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안전한 방법을 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부적에 대한 강의도 한번 준비를 해볼까 하는데 사실은 부적에 대한 강의가 조금 너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못하면 너무 가벼운 강의로 흘러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제가 좀 고민하고 망설인데 이렇게 좀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분명히 저 개인의 의견이지만 이거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방법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제가 지금까지 30년의 무당 노릇을 걸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는 특히 이 부분 비흥의 신병에 대해서는 제 말이 100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혹시 제 생각하고 다르신 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을 했어요. 저는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대신에 저렇게 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책임은 모두 다 여러분들 스스로 지게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오늘도 하늘만이 무슨 정보서 정대입니다.